바로 어제죠. 2014년 그림의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. 1년 동안 뛰어난 영상미를 보여준 촬영감독을 수상하는 자리 그림의상. 특히 촬영감독들이 직접 최우수 배우를 선정하기도 하는데요. 조재현, 이보영, 차승원, 하지원 씨 등 쟁쟁한 연기자들이 그동안 역대 수상자 명단에 올랐었죠. 올해 최우수 남자 연기상은 대세남으로 떠오른 이종석 씨가 차지했는데요. 남자 연기자 중 20대 최초 최연소 수상자라고 하네요. 배우라고 감히 앞에 붙이는 걸 굉장히 부끄러워했는데 이렇게 좋은 상 주셔서 조금이나마 어깨 피고 다녀도 될 것 같습니다. 촬영 감독님들에게 선택받은 두 분 축하드리고요. 앞으로도 좋은 활동 기대할게요.